자, 우리 지금 다시 풀어서 그중에 오답해서 정답 맞힌 거 제외한 4번, 7번, 8번, 9번 뒤로 넘어가서 13, 14, 16, 18, 그다음에 19, 20을 일단 먼저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잘 듣고 정리, 나중에 방송 듣고 정리하세요. 오케이? 자, 14. 일단 4번 보겠습니다. 4번. 4번 문제를 볼때내 눈에 좀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뒤에 stay라는 거, 어디에 머물다라는 여기 보다시피 동사 원형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동사 원형 앞에 to가 붙어 있어요, to가. 응? to가. 우리가 이렇게 to를 뒤에 붙여 썼던 게 뭐가 있던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단, had better. 여러분 기억나세요? 무슨 뜻인지? 뭐뭐 하는 게더 낫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이두 단어가 하나의 조동사처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들 뒤에는 can이나 will과 같은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는 원형을 씁니다. 자, 또 would, rather도요. 사실은 would와 rather가 한 단어처럼 쓰여요, 이것도. 그래서 당연히 얘도 뒤에는 조동사처럼 뒤에 원형을 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shall이나 should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조동사예요. 모든 조동사한테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런데 이 중에 유일하게 would like는 무슨 뜻이라고 했냐면 뭐뭇을 원하다라는 want랑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원하다라는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stay라는 또 다른 동사를 want 뒤에 쓸수 있습니까? want 뒤에 동사 또쓸수 있어요? 안 되죠. 이럴 때는 앞에다가 to를 꼭 붙여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뭐를 하고 싶다는 말은 would like to라고 우리가 같이 또 전체로 해서 외우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뭐 하고 싶다는 말로 I would like 다음에 to 부정사 to stay를 반드시 쓰는 답은 2번이 되겠죠. 여러분들 시험 보려면 적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하고 얘네들 뒤에 어떤 형태로 문장이 구성이 되었는지는 알아야지 문제를 풉니다. 알겠어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여기에는 지금 보다시피 뒤에가 attend, attend는요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be는 뭐뭐이 되다, 뭐뭐이다라는 둘다 공통점은 뭡니까? 동사 원형이죠.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뭐가 있을까 봤는데 일단 have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없어요. 동사 두개못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일단 조동사 can. have to라는 건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거. may, must. 1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단 다 내용상에는 뒤에 이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는 이제 이걸 해석을 해가지고 가장 알맞는 뜻을 찾아야겠죠.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너는 내일 회의에 참석한다라는 말에다가 뭘 써야 될까? 자, can은 뭐뭐 할수 있다. 참석할 수 있다. 뭐 가능할 것 같고요. have to 뜻이 뭐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너는 참석해야 한다. 뭐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may는 뭐뭐일지 모른다. 너는 내일 회의에 참석할지 모른다. 이거는 상대방 앞에 놔두고 그렇게 말하는 건 조금 약간 이상하긴 한데. must도 뭐뭐 해야 한다. 참석해야만 한다. 일단은 뭐 약간 4번도 찝찝하긴 한데 2번, 3번, 5번이 가장 적정하지 않나. 자, 두 번째 것은요. He can solve. 그는 solve는 풀다, 해결하다. 그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는 genius라는 단어가 뭐냐면 선생님을 가리켜요. 천재란 단어죠.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이것들이 반응이 없네? 선생님 같은 천재란 말이에요. 자, 그럼 뭐뭐 이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 가장 알맞을까? 내용상 봤을 때는 아, 그가 문제를 막 척척척 풀어. 그러면 그는요, 와, 천재, 천재. 천재이면 틀림없다. 라는 정도로 쓰면 되지 않을까요? 승현이가 자기를 손가락질 하는데 그거는 욕하는 거죠, 지금? 너라고 천재라는 가르친 게 아니고 손가락질 하는 거죠, 너한테 스스로. 저 천재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뭐 해야 한다 정도. 그리고 그가 문제를 잘 푸니까, 뭐뭐임에 틀림없다. 자, 이렇게 뭔가에 해야 된다는 의무를 나타낼 수 있고,
또 뭔가의 추측인데 아주 강한 추측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단어 뭐였을까?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단어. 바로 머스트가 되겠죠. 머스트는 뭐뭐 해야 한다는 뜻도 있고 뭐뭐이면 틀림없다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정리 잘 하셔요. 이거 알아야 돼. 우리가 문제 풉니다. 메이의 뜻이 뭐냐 했더니 메이의 뜻이 한두 개가 아닌데 하나만 달랑 알고 문제 풀 수가 없잖아요. 시험 보기 전 최소한 이거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8번 또 하나. 터미는 lose weight는 살을 뺀다야. 우리는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오베이는 복종한다. 뭐가 안 맞을까? 일단 뭐 좋아요. have to 쓰면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톰이라는 사람은 남자인 것 같은데 3인칭 단수예요. 만약에 이 톰이라는 사람 쓰려면 여기는 have to 쓸 수가 없어요. 뭐가 돼야 돼? has to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맞지 않아요. 내용상 뜻은 맞는데. 자, 그럼 일단 얘는 안 되겠습니다. 지우고. 두 번째. 터미는, 그러면 뭐, 살을, 예를 들면, 캔도 좀 웃겨. 우리는요,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복종해야만 한다라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해야 한다는, 일단, should하고, have to가 있는데, 일단 have to는 아닌가. 그럼 should로 한번 넣어볼까요? should. 어때요? 토미는 해야 한다. 살을 빼야 한다. 가능할 것 같네. 또두 번째 슈드. 우리는 해야 한다. 우리 부모님에게 복종해야 한다. 어때요? 이 슈드를 쓰니까 가장 알맞죠? 내용상.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혹시 8번의 답 다른 거 쓰신 분? 5번 쓰신 분? 오답 틀리신 분 중에. 자기가 쓴답 봐보세요. 4번 아니고 다른 거 쓰신 분. 몇번 쓰셨어요? 5번? 방금 5번 선생님 말한 이때는 쓰려면 has to가 돼야 됩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자, 일단 8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9번은 우리가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방금 앞에 설명했던 이 have to나 또는 has to라는 뜻이 있죠. 이것은 뭐뭐 해야 한다야. 그런데 우리가 이거랑 반대가 되는 뜻이 뭐 have not to, has not to가 아니고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don't나 또는 doesn't란 단어를 쓰고 그다음 동사 원형 have to를 쓰는데 문제는 언뜻 보면 뭐뭐 해야 하는데 반대니까 뭐뭐 해서는 안 된다가 돼야 될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이거는 다르다 그랬어요. 전혀 다르다 그랬어요. don't have to는요 뜻이 뭐뭐 해서는 안 돼가 아니라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되게 특이한 거죠. 같은 의미의 뭐뭐 해야 한다는 말로 우리 위에 나와 있는 뭐 should의 부정이 should not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또는 must도 뭐뭐 해야 한다는 반대는 뭐뭐 해서 안 된다는 금지를 나타내는 거에 비해 have to는 반대말이 don't have to라는 뜻으로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돼요. 이거 여러 번 했어요. 그럼 이거랑 같은 뜻을 찾아야 되는데 뭐뭐 할 필요가 없다가 뭐가 있을까? 이 중에 should not 안 되지, must not 안 됩니다. had better는 뭐뭐 하는 게 낫다. must 뭐뭐 해야 된다. 답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need not이나 아니면 똑같은 뜻으로 don't나 doesn't 그 다음에 뭘 쓰냐 need를 쓰시면 됩니다. need to를 쓰시는 거 이렇게 쓰시면 같은 뜻이 됩니다. 정리 잘 하십시오. 다음 자 일단 앞에 쪽은 이렇게 우리가 해결을 했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자, 우리가 can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알죠? 뭐뭐 할수 있다라는 1번, 능력. 자, 2번은 뭐뭐 해도 좋다라는 허락. 그런데 이제 허락과 사실은 요청을 같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허락과 요청을 따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있진 않아요. 하나 더 있죠. 자, 추측. 뭐뭐일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이렇게 can은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이거 문제를 지금 풀로 들어갔은 것은 말이 안 돼요. 이거 알아야지 풀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단원을 준비를 할 때는 시험 준비를 할 때는 단어에 막 집착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단어가 어떠한 뜻들을 갖고 있는지 전체적인 걸다 머리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떨까? 우리는 믿는다. 그가 그것을 할수 있다라고. 밑에 캔은 뭡니까? 능력을 나타내겠죠? 능력을 나타내는 캔일 거예요. 그럼 1번의 뜻을 찾아봅시다. 자, 그녀는 선생님이 될 수가 없다? 좀 이상하네요. 선생님일 리가 없다. 선생님일 수 없어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3번에 해당되는 거죠. 반대가 되는 강한 추측입니다. 반 부정적인. 그 다음에 Can you swim in the sea? 너는 바다에서 수영을 할수 있니? 라는 건 우리가 그 수영을 잘하는 애들 중에도 바다에서 수영을 잘하는 애들 있고 또뭐 그냥 민물에 수영을 잘하는 애들 있고 계곡에서 수영을 잘하는데 수영장에서는 못하는 애들 있고 뭐 그래요 실제로 선생님도 수영을 잘하는 편 아닌데 다 잘한다라는 사람도 물론 있고 근데 그런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 잘한다는 사람은 진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 뻥쟁이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네. 본인이 개 뻥쟁이라고 인정을 하네요. 자, 그러면 13번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보나 마나 바다에서 너는 수영을 할수 있습니까? 라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 아, 이게 아마 1번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다른 거 해볼까요? Can you open the door?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까? 라는 건, 넌 손이 힘이 세니까 저 문을 열수 있니? 라는 의미가 아니고,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라는 허락을 부탁하는 게 되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에, ask a favor는 뭔가를 부탁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부탁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상대방의 요청이나 허락을 위한 거고, 4번 같은 경우, 5번 같은 것도 please란 말이 나온 걸로 봐서 부탁을 하는 걸로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죠. 이렇게. 보고 있나요? 왜 자꾸 여기 화면을 보지 않고 바닥을 보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드네. 자, 그다음. 14번. 이번에는, 자, must란 단어도 역시 뜻을 알아야겠죠. must 첫 번째 뜻 뭡니까?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내죠, 의무. 두 번째 뭐 있었어요? must 했죠, 두 번째. 지금 여기서 막히신 분들은 시험 준비가 안된 거예요. 알아야 돼요, 이거를. 답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강한 추측입니다. 강한 추측. 지금까지는 시험지를 너희들 뭐 답, 저, 뭐야, 그 문법책 참고해서 보겠지만 시험 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이제는 외워야지.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선생님 계속 시켰더니 딴데 보고 있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아래 단어들이 다 지금 머스트가 밑줄이, 아, 밑줄이 안돼 있다. 이거죠? 머스트, 머스트, 머스트. 자, 각각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 직접 설명,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나한테 얘기해주세요. 자, 1번, 여기 주제는 뭡니까? 여기 제임스는요. 내일까지 그 책을 return, 반납해야만 한다라는 이건 의무죠. 1번. 자, 그러면 돼. 자, 첫 번째는 I must stop eating fat. 자, 나는 뭔가 뚱뚱한 음식을 먹는 걸 그만둬야 된다. 지방을 먹는 것. fat란 단어는요. 뚱뚱한이란 말도 있지만 지방. 지방을 먹는다라는 건 아무리 봐도 뭐 이제 관련된 그런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하지 말아야만 한다라는 것도 일단 의무의 뜻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we must save money. 우리는 rainy day란 게 뭐냐면, 여보세요. 비가 오는 날을 대비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 이때 비가 오는 날, 진짜 비가 오는 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뭔가 궂은 날, 안 좋은 날, 자기 안 좋은 그런 때를 대비해서 돈을 모은다는 뜻이에요. 자, 어쨌든, rainy day. 진짜 비가 오는 날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걸 그대 있는 그대로 생각하시는 분은 천재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너또 손가락 재봐, 너. 너라고. 저예요? 넌 아니라고, 천재가. 자.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는, 자, he must be angry with me. 그는, be angry with 누구누구에게 화가 나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화가 나야만 한다? 이상한 얘기죠. 그는 나에게 화가 났음에 틀림없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말을 썼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자, 넘어갑시다. 16번. 다음 중에 올바른 거는요. 16번에 올바른 건 4번이에요. 4번. 왜 4번이냐? 자, used to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과거에 뭐뭐가 뭐뭐 하곤 했다라는 우리가 뜻인데, 이거랑 같이 배웠던 게 우두가 있어요, 우두. 두 개를 같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church, 교회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지 않아요라는 말씀은 둘다 과거에 뭐 학원에 있다는 말씀이니까 다 가능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우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유가 왜 그랬지? 우드는 규칙적인 게 아니야. 불규칙적인 거야. 그러면 우드를 써버리면 뭐라 했으면 어떤 날은 교회가 있었다가 어떤 날은 교회가 없었다가 뭐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 우드는 쓸 수가 없고 유스 투를 써야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은 1번, 2번, 3번, 5번은 어떤 게 잘못됐을까를 고치는 겁니다. 내 눈에 지금 1번을 틀리신 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번 고쳐보세요. 16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had better라는 게못 맞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표현으로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는 이런 형태는 맞아요. 근데 부정어인 not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얘 얘기 들어가면 안 되죠. 왜? had better는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정어를 만들려면 not은 can not처럼 had better not 다음에 원형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 실제 시험에는 밑줄 쳐놓고 다음 밑줄 친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 고치세요라는 게 나올 겁니다. 이런 내용들 반드시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거는요. 자, 늘 like인데 얘도 뭐의 줄임말이냐? would의 줄임말입니다. 아, 이거 줄이는 건 상관없어요. 줄이는 건 상관없는데 would like 뒤에 이 to는요. 동사 원형을 뒤에 적어야 돼요. would like to 동사 원형입니다. to 부정사로. 그래서 여기가 뭘로 바뀌어야 된다? 그냥 by를 쓰셔야 됩니다. 이게 would like는 뭐뭐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새 필통을 사고 싶다라는 표현을 쓸때 쓴다. 3번. 역시 이것도 자, 여기는요. 3번은 좀 어렵네요. 왜 어렵냐? the rather. 이것도 역시 would rather의 줄임말인데요. 자, 아래다 적어 드릴게요. would rather 이건 기는. 자, would rather 뭐뭐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우드레더는 이것도 하나의 단어처럼 취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뭐가 들어가?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런데 우드레더는 헤드베더하고는 다르게 뒤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가냐? 뭐뭐 하는 것보단 차라리란 말로 댄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동사 원형을 A라 그러고 뒤에 들어가는 거 B라 하겠습니다. 자, 해석은 비 하느니 차라리 에이 하는 게 낫다 라고 쓰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자 A가 동사 원형이면 B도 역시 뭐가 돼야 되느냐 똑같이 동사 원형을 쓰셔야 됩니다. 왜? 비교하는 대상이 똑같아야 되니까 같은 모양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앞에는요 go to the beach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댄 뒤에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왜? 앞에는 동사 원형을 써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would rather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는데 댄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자리가 지금 playing이 나왔죠. 얘는 동사 원형인 play로 바꾸셔야 됩니다. 뜻은 자 나는 축구를 하느니 차라리 해변에 가는 게더 낫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B를 안 하는 거예요. B 하느니 차라리 A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말로 doesn't have to까지는 맞는데 중요한 건 have to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고거가 되죠. 뜻은 그는 오늘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겠죠. 자,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자, 이거 아까 했던 내용 would like to 같은 뜻은 뭐가 있다고? want to가 있다 그랬어요. 답은 벌써 나와버렸네요. 답은 뭐뭐 하기를 원한다는 말로 5번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하네. 그 다음 건. 자, 뭐뭐 하곤 했다는 말로 used to 과거에 아빠랑 낚시를 하러 가곤 했다라는 말쓸때 used to를 쓴 겁니다. 일단 주어는 누가? 나는. 자, 낚시를 하러 가곤 했다는 말로 used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뭘 써야 되겠죠? 가곤 했다. Go fishing. 여기까지만 쓰면 아 아버지와 낚시를 하러 가곤 했다. 주말마다란 말을 하나 더 넣어줘야겠죠? 뭘까? 아 아빠와 함께란 말 빼먹었네요. 미안해요. With my father.
다음에 뭐 주말마다란 말은 여기는 여러분이 틀렸을 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 On week가 주, end가 주말. 그런데 매 주말마다니까 weekends라고 쓰십니다. 이게 on weekends가 주말마다입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냐? 내가 어렸을 때라는 말을 하나의 문장을 더 만들어줘야 됩니다. 뭐뭐 할 때란 말은 when이라고 쓰고 I was young.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는 선생님도 꼭 마치라고는 이게 못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중요한 건 여기에서는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나는 아빠와 함께 낚시를 다니곤 했다. 주말마다 내가 어렸을 때. 지금은 하지 않는다란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도 방송 듣고 적으시는 게 낫겠죠? 다음에 뭐뭐 하지, 뭐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뭐뭐 하는 게 낫겠다란 말 뭐였습니까, 우리가? had, better. 중요한 건 head와 better 한 단어 취급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부정을 만드는 방법은 head better는 뒤에 뭐가 들어갑니까? 동사 원형이 들어가죠. 그런데 부정을 만들 때는 그 앞에다가 not을 넣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 주인공인 너는 you had better not 그 다음에 어디에? 파티에 가다. go to the party라고 쓰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had better not go to the party라고 쓰셔야 됩니다. 중요한 문법입니다. 자, 뒤에 얼른 답만 확인하고 갑시다. 자, 이거는요. 이건 뭐야? 이건 왜안쓴 거야? 일단 미키, 이건 그냥 불러드릴게요. Will not go to school tomorrow. 너무 쉬우니까. 미키 will not go to school tomorrow. 이거는 뭐 너무 쉬우니까 내가 안 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제 표시해놔야겠죠. 뭐뭐 해도 좋다라는 그런 표현은 you, 주인공.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조동사는 may가 있습니다. may가 사용되면 허락을 나타내 쓰죠. 너는 뭐뭐 해도 좋다. you may go. 그 다음에 어디? 나가도 좋다. go out. 자, 여기까지 일단 문장 내용이고 숙제를 끝마치면이라는 문장 하나를 더 써야 될 때는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뭐가 필요할까요? 접속사가 필요한데 뭐가 있습니까? when이 있습니다. 그래서 when 누가 you 끝마치다 finish 뭐를 끝마칠까? 너의 숙제 your homework 하고 쓰시는 게 맞겠죠? 자, you may go out. 너는 나가도 좋다. When 뭐뭐 할 때, 너가 finish your homework 숙제를 끝마칠 때. 내가 여기 표시한 이유는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영작 서술형 나오는 거네개 중에 두개 나오니까 그 중에 하나의 물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목록에. 자, 그 다음은 너무 쉬워요. 너는 그 섬에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다. 어떻게 쓰면 될까? You 역시 동사는 뭐뭐 할수 있다는 말로 여기서는 may를 썼습니다. 허락입니다. 자, you may visit the island at any time. You may visit the island at any time. 여기는 있는 문장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내가 안 적겠습니다. 시험에 안 된다는 얘기죠. 4번. 야, 요거는 또 다른 얘기죠. 요거는 또 필표 들어가겠죠. 요거는 좋은 거예요. 자, 뭐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들은 관낼 수도 있어요. 자, 나 알죠? 자, 뭐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자, 우리가 뭐뭐 하는 게 좋겠다는 영어로 had better. 중요한 건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부정을 쓰는 방법은 had better 뒤에 not을 쓰죠. 자, 주인공은 누굽니까? 너는 you had better not 어디 안에 들어가다. 그죠? 그럼 볼까? go into. 자, 그럼 you had better not go into. 어디에? 그 깊은 물에 란 말로 the deep 물, water 쓰시면 완성이 되겠죠. 아주 좋은 문제죠. 내가 좋아하는 문제. had better not go. 하지만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아, 이것도 좋죠. 아주 좋죠.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말,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don't have to나 doesn't have to를 씁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죠.
3인칭 단수니까 여기는 don't가 아니고 doesn't have to. 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 거 아시죠? 자, he doesn't have to. 자, 일하러 가다니까 이때는 가다가 먼저입니까? 일하다 먼저입니까? go to work라고 쓰시면 답이 됩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죠. doesn't have to. 선생님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자, 6번, 7번 중에도 뭐가 하나 나오면 좋겠는데, 6번은, 아, 이거는 뭐 없어요. 이거는 뭐뭐를 하고 싶다라는 말로 뭐가 있습니까? would like 하고 싶다. to 뒤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죠? 동사 원형. 감사하고 싶어요 라는 말로 thank. 너에게 감사하고 싶어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는 we, 자, we would like to, 자, thank you. 뒤에가 좀 어려워요. 자, 무엇에 대하여? for 너의 지원, your support. 뭐, 이거는 뭐, 그냥 어려운 게 없네요. 7번 하나 있죠? 7번. 아, 이거 좋죠. 뭐뭐 해야 한다. 아, 내가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게 어딨어, 내가. 다 좋아하지. have to, 또는 has to. 주인공이 누굽니까? use요. you니까 이때는 has to가 아니고 have to를 쓰셔야죠. you have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스스로 해야 된다니까 하다란 말로 do. 그 다음에 it.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스스로라는 말로 쓰는 단어. by yourself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일단 이 중에 시험에 낼 거는 선생님은 2번, 4번, 5번, 7번 중에 시험을 낼 거니까 잘 보고 준비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